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최대와 최소의 합이 얼마래? 11인의 A값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이니까 그냥 숫자만 안에 나열해도 되는데 조금 빡셀 거야. A가 있어서. 어? 해보자. 여긴 얼마? 마이너스 1과 1이지? 그럼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와 A죠. A 어차피 양수니까. 아니 A가 1보다 크다라고 줬어. 이해 안 해? 이해하죠? 거기서 1을 빼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서 A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거를 절대값 씌우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양수죠 확실히? 너는 확실히 음수지? 맞아 맞아. 절대값 씌우면 0에서 어디까지 나와? A-1까지 나오지? 이해해야 하네요. 그죠? 거기다 2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최대는 얼마야? 최대 얼마? 여기다 2를 더하면 A 더하기 1이 되고 최소는 얼마야? 0에다 2를 더하니까 2가 되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11. 따라서 A는 얼마? 8 이래 되겠네. 이해하지? 자, 두 번째 풀이가 뭐라고? 코사인 X를 뭐라고 놔? T로 치환하라고. 그러면 AT-1 더하기 2 인정해야 돼. 이거 아까 그리는 법 배웠지 선생님이랑? 맞죠? 꼭지점 얼마? 꼭지점 얼마? 이게 0 되는 값이 A분의 1, 콤마 2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V자 그래프 맞아 안 맞아? V자 그래프 맞지? 그죠? 근데 너가 양수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지. 1이 더 가깝다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대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넣은 게? A분의 1 넣은 게 최소. 최소는 2 보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넣어봐 빨리.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인데 너가 음수죠? 그러니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A 더하기 3 이게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일단 나는 우측을 더 추천해. 그래프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 알겠죠? 이해하지? 자 다음. 어? 잊어버려도 돼. 이걸, 이건 이해돼? 이걸로 풀어.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1을 빼니까 요 새끼가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A를 곱한 게 이거고 거기서 1을 빼니까 이건데 두 개 하지 마. 이것만 해. 알겠죠? 예. 자 다음 2번 Y는 이걸 안 했네 아까. A의 사인 제곱 X. 이거는 늘상 하던 거니까 얘는 A의 코사인 X 더하기 BZ. 맞아? 이거 최대가 얼마? 7. 최소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때 두 상수 AB를 구해보래. A는 양수란다. 알겠죠? 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했어? 2xx 제곱에 A의 2x 이런 거는 치환해서 푸는 거 알지? 똑같은 거야. 치환을 해야 돼. 치환을 하는데 얘를 sin x를 놓으면 얘가 안 되잖아. 그런데 뭐가 있지? 이거 sin 제곱 x에 cosine 제곱 x는 1. 이걸 이용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A의 1-cosine 제곱 x 더하기 a 코사인 x 더하기 b라고 바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코사인 x를 뭐라고 나 t로 치환하면 뭘 신경 써야 돼? t로 치환하면 c미니. 그렇지 잘했어. 나이스.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그러면 y는 뭐가 돼? 내가 t잖아. 마이너스 AT 제곱 요거 한 거죠. 더하기 AT고 더하기 B 더하기 A 이래 되죠. 이해해야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뭐야? 이 범위에서 이 새끼 최대 최소잖아. 그럼 그래프로 푸는 거지.
그래프로 푸는 거지. 어떻게 그려? 야, 유진아 차곡차곡해서 양세야, 음세야. 그렇죠. A가 양수라고 문제를 줬단 말이야. A가 양수라고 줬어.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죠. A가 음수였으면 얘는 양수야. 그래서 그래프 위로 볼록이죠.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대칭축 안 그리면 정신병자야. 대칭축 얼마? 2분의 1. 이거 바로 할 줄 알아? 이것도 구구단처럼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마이너스 달고 두 배에 이 새끼 분의 이 새끼야. 알겠지? 그러면 요 새끼가 얼마야? 2분의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1 A, 2분의 1 A. 그럼 4분의 1 A에다가 A 더하니까 4분의 5A 더하기 B가 최대야. 알겠죠? 왜? 마이너스 1, 1부터 1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간 안에 있잖아, 이 녀석이. 그래서 너가 최대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최소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연립하면 여기 나오죠. 이해했어? 1번 절대값 함수잖아. 평가함수 절대값. 그 안에 있는 새끼를 치환하라고. 치환, 치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를 이용해서 함수 통일. 함수 통일하고 치환. 이렇게 2차였을 때 함수 통일하고 치환. 함수 통일할 때 이게 쓰인다고. 무슨 통일? 함수 통일. 이거 이론에다 써갖고 와. 2번. 알겠지? 아까 그 최대 최소 내가 1번 2번 했잖아. 3번이라고 하고 써와. 3번. 몇 번? 3번. Y는 두 배의 절대값에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8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란다. 자, 보세요.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X가 걸리죠, 그러죠? 눈에? 최초에. 그럼 쟤는 뭐랑 같죠? 진짜 뭐랑 같아요? 해볼까? 파이는 90 곱하기 놀았어. 2죠. 맞아요? 저것도 이제 2분의 파이로 써버리고 꺼버릇 할까? 자, 2분의 파이가 90이잖아. 그럼 2분의 파이를 2 곱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선생님은 제가 마스크를 쓸 예정이에요. 분필가루를 안 마시니까 목이 덜 아파요. 확실히. 2년 동안 안 마셔보니까. 알겠죠? 어,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나를 상상하기가 싫어요. 폭삭 늙어가지고 눈만 보니 아주 좋아요. 사람이 하관으로 된 게 중요한데 내가 하관이 안 보이니까. 아, 나 하관 자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2분의 8 좀 젊어 보이더라고? 그죠? 네.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2면 2는 짝수야, 홀수야? 그렇죠. 2는 짝수잖아. 그 조건 그대로 코사인이죠. 이해해요? 그 다음에 x 내려오고 그대로 x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야? 얘는 몇 사분면 따질 필요가 없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해요? 안 해요? 연습 좀 해보자. 코사인에 90 곱하기 3 빼기 세타. 코사인에 90 곱하기 3 더하기 세타야. 맞죠? 자, 90 곱하기 홀수죠. 홀수면 코사인 뭐로 쓴다고? 하고 세타 그대로 갖고 온다고. 빼기. 그냥 세타만 갖고 오면 돼요. 자, 이거 홀수죠? 그러니까 사인 갖고 오고 얘도 그냥 세타만 갖고 오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지? 보이지? 어? 4사분면? 왜? 이렇게 있잖아. 너, 니 눈에 이쪽이 X축이지? 하나, 91, 92, 93이죠?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죠? 빼기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몇 사분면? 뭐래냐, 쟤? 너 통역 앞으로. 3, 4분면이죠? 3, 4분면 코사인은?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 돼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자, 90 곱하기 3은 홀수죠. 그럼 또 얘 몇 사분면? 오유진. 4. 그렇죠. 4 사분면. 그럼 4 사분면 코사인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쟤는 다시 써주면 2배의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4 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8이죠. 이제 어떻게 풀어요? t로 치, 그렇죠. 절대값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t로 치환하면 t는 범위가 0부터 1이죠. 절대값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쟤는 다시 y는 2t 더하기 4분의 맞아? 마이너스 3t 더하기 8이다 이거죠. 이해 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럼 이제 그림 그리면 되죠. 유리함수 아까 했잖아. 얘가 0인 거 얼마? 얼마? 마이너스 2죠. 변형시켜야 되겠네. 자, 해보자. 2t 더하기 4에 얘를 뭐라 쓰라고? 2t 더하기 4라 쓰라고. 또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되네.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6. 8 되려면 더하기 14. 맞아? 그러니 쟤는 2t 더하기 4분의 1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점근선 인정해 안해. 비상은 양수죠. 그것만 중요하다며. 이렇게 보니까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맞아? 0부터 어디까지 보래? 0부터 어디? 0부터 1까지만 보래. t를 0에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뭐? 최대. 이때가 뭐? 최소. 이해돼? 그래서 0 넣으면 얼마? 0 넣으면 2죠. 맞아? 1 넣으면 6분의 8. 아니죠.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6분의 5죠. 최소는 6분의 5 이렇게. 알겠어? 할 만하지? T? 이게 코사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원래? 뭐보다 커 나왔고 뭐보다 작다 나왔어 원래? 얼마? 이 새끼의 범위 코사인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맞아? 나 요 위에 값 얼마? 요 밑에 값 얼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범위야. y 값의 범위. 이해했어 안 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절대값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절대값이면 0보다 0 이상 1 이하 아니야? 됐어? 그래서 얘는 0 이상 1 이하. 알겠지? 집에 가서 연습해. 됐고, 그 다음에 4번. 자,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대요. y는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x에 더하기 사인 x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야, 이거 구하란다. 불편해.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 아직. 내가 아직 가르쳐 준 형태가 아니에요. 그죠? 왜 불편하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죠? t로 치환하고 풀면 되니까. 근데 둘 다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저 코사인하고 사인 저 식변형을 통해서 하나만 남게 해봐. 하나만. 힌트, 탄젠트 x. 하나만 남게 해봐. 힌트, 탄젠트 x. 분모 분자를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뭐로 나눈다고?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눠도 상관없죠.
분사 안 변하잖아. 보이지 맞지? 맞잖아. 분모 분자를 동시에 2로 나눴어. 상관없잖아. 이해하죠? 그러니 나누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x니까 그게 탄젠트 x죠. 이해해요? 안 해? 맞아? 그 다음에 쟤는 1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되죠. 맞죠? 탄젠트 x는 많은 경우에 계산을 할 때 코사인 x 분의 사인 x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많은 경우에. 알겠죠? 그리고 탄젠트 x를 직접 푸는 건 며칠 전 선생님 교재에 있었죠. 요 앞 교재에. 그거 말고는 바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공존하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x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하나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탄젠트 x를 몰아넣을 수 있지? t로 치환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탄젠트 t로 치환했잖아? 탄젠트의 범위.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면 알죠? 점근선이죠? 이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여기네? 4분의 파이는 여기죠? 빼기 4분의 파이. 그럼 탄젠트 빼기 4분의 파이는 얼마야? 얼마? 아니 탄젠트 빼기 4분의 파이 값, 이 값이 얼마냐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6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0도죠? 탄젠트 30도 얼마야? 어? 이 그것도 무슨 루트 3분의 1. 탄젠트 빼기 4분의 파이는 얼마야? 내가 그림 그려줬잖아 지금. 탄젠트는 이 새끼 점대칭이라며.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를 먼저 구하면 얼마야? 탄젠트 4분 45도 얼마야? 얼마? 그래 1 얘는 얼마? 그래서 t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분의 1보다는 이 범위라고. 이해해야 안 해요? 자, 그 특수가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내가 물어봤는데 구분단처럼 안 나오면 시험 보기를 포기한 걸로 인정하겠어. 알겠죠? 어? 구분단을 없이 시험을 어떻게 봐? 시험장 가가지고 9, 8, 70이 안 나오면 9, 8번 더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원리도 기억을 못 하잖아. 그 나왔던 원리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순간 망한다고. 알겠지? 됐어? 그러면 쟤는 이제 y는 1 마이너스 t 분의 1 플러스 t죠.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거 한 요만한 노트 있지? 요만한 메모지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공식들 계속 써 외워야 되는 거. 조그맣게 쓰지 말고 큼지큼지막게 해서 넘겨서 계속 보라고. 됐어요? 이거 한다 이제? 응? 그럼 얘를 뭐랑 똑같이 쓰면 돼? 분모랑 똑같이 쓰란 말이야, 저 자리를. 그럼 1-t에, 이 자리를 분모랑 똑같이 쓰면 1-t지. 근데 여기는 t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이해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하면 여기다가 2 더해주면 되겠네? 되지? 그러면 1-t분의,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계속 연습시키는 거야. 여기 변형시키는 걸. 이해돼요? 됐지? 그러면 t는 뭐? 1이죠? 분모 0인 거.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b상 얼마야? 아우 나이스! b상 음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래?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죠? 그럼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게 얼마? 최소.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이죠? 이해돼요? 루트 3분의 1 넣은 게 최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어떻게 정리해? 통분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루트 3 곱해. 뭐 곱하라고?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하라고. 알겠어? 그러면 짠짠 하니까 얼마? 루트 3 더하기 1이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이해돼? 그럼 유리화만 하면 되네? 그럼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네? 그럼 제곱 제곱하니까 4고 더하기 2루트 3이네?
그러니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최대. 알겠어? 이거 뭐야? 이렇게 있으면 뭐로 나와라? 이게 핵심이었던 거지. 코사인 X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알겠냐? 자, 5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대? 2파이보다 작대요. 방정식 푸는 거에 2배의 코사인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파이에 더하기 루트 2는 0이래. 맞아요? 그러면 더하기 루트 2는 방정식이잖아 이거. 코사인 2분의 1 X에 더하기 3분의 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어떻게 풀라고 이거 방정식? 얘를 뭐라고 하라고? T로 치환하라고. 바로 못하기 때문이네. 이해했어요? T로 치환하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되죠? 그러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네. 맞아? 그 다음에 T의 범위 나와 안 나와? T의 범위 그냥 해도 되는데 T의 범위 아 귀찮아. T의 범위 구하려면 얘는 부등식은 다 하는데. 알겠지? 그냥 이건 이대로 해. 그러면 코사인 T 그래프 그려. 어떻게 돼? 이거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2랑 똑같죠? 그럼 뭐 하라고? 루트 2분의 1 먼저 구하고 나면 이 값이 얼마야? 4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 얼마야? 아까 했죠? 그렇죠.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잘했어. 4분의 3파이죠? 여기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죠? 이해해야 안 해요? 그러니 이렇게 한 텀만 먼저 구해. 방정식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t는 4분의 3파이랑 t는 4분의 5파인데 이게 결국 뭔 거야?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파이인 놈이죠. 이해돼? 이거 계산력도 되게 중요한 거야. 4분의 3파이에서 못 빼. 3분의 파이 빼지. 또는 또 어떤 거야? 4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지. 이해돼? 그럼 통분하면 12분의 지. 9에서 4 빼면 얼마야? 12분의 5파이, 그죠? 얼마? 얘는 12분의 15에서 4 빼니까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 X는 6분의 몇 파이? 5파이, X는 6분의 11파이. 됐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뭔가? 생각. 이 새끼 주기가 얼마야? 4파이죠? 그럼 여기다가 4파이 더하면 넘어가 안 넘어가? 범위 4파이 어마무시하잖아. 넘어가지? 여기다가 4파이 빼도 넘어가지? 4파이 빼도 넘어가고 빼도 넘어가고. 이해했어? 그래서 요렇게가 답이야. 이해했어요? 마지막 문제. 6번.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EX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꼭지점이 Y는 EX 위에 있으래요. 꼭지점 잡아봐. 꼭지점. 꼭지점 뭐야? X좌표 코사인 세타 인정? 대칭축에 X좌표 잡은 거야. 꼭지점에 X좌표는. 그지?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에서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네.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변형시켜도 돼. 알겠죠? 근데 대칭축 이거 잡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아.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요 위에 있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은 2 코사인 세타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그럼 그려 또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은 여기네? 그럼 2분의 1 또 얼마야? 3분의 파이죠? 오유진 여기 얼마? 나이스! 오유진 여기 얼마? 여기가 파이야. 그렇죠. 그럼 3분의 4파이. 이해했어 안 했어? 세타는 얘랑 얘 두 개죠.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서 2파이 사이만 보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끄세요.